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11월에 시행된 고1 학력평가 국어 독서 세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학력평가에 이어 11월 학력평가에도 주제통합 독서 지문이 출제되었죠. 주제통합적 독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독서 교과서 목차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입니다. 이러한 주제통합적 독서 지문은 앞으로 계속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제통합적 독서를 읽을 때는 먼저 문제를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가늠을 해봐야 돼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16번과 같이 두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꼭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쓱 훑어봄으로써 대충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주제통합적 독서는 중심 제재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다룬다든지, 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중심 제재의 변화를 다룬다든지 그 내용 전개 방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 1문단을 통해서 이 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임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한 내용, 즉 관중의 사상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문단을 볼게요.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에서 알수 있는 것은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라는 것, 즉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고려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거겠죠. 이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이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관중이 생각한 윤택한 백성의 삶은 도덕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것, 실리적인 것에 가까운 삶입니다. 그다음 3문단을 볼게요.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폐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폐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린다. 폐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뭐뭐해야 뭐뭐할 수 있다라고 조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선후관계를 잘 따져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의고사에서는 이 문장에 기억 표시를 하고 이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렇게 특정 문장을 묻는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군주가 권세를 지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가의 마지막 문단 볼게요.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 관중이 생각한 군주의 역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고 신하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관중의 사상이 지니는 의의를 드러내면서 글이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율곡이라는 처음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그럼 율곡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가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관중의 사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율곡의 사상이 나와요.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즉 이 글의 주제는 율곡이 생각한 군주상이 되겠죠. 그는 성악 지교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다. 가에서도 여기에서 관중이 생각한 군주의 자격이 나왔었고 나에서도 율곡이 생각한 군주의 자격이 나오죠.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려야 되고 인격을 완성해야 한대요.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다. 근데 율곡은 이 알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천을 하면 백성의 선했던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가의 관중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나의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율곡은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다. 가에서 관중은 군주가 신하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해선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신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나의 율곡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신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하들의 지지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의 관중이 신하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1문단에서는 율곡이 제시한 군주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 2문단, 3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유형을 지금 나누고 있죠. 따라서 가와 다른 내용 전개 방식이 되겠네요. 구분을 했다는 거.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알거나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다. 이 두 가지가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유형이에요. 가의 관중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신하를 등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로 나뉩니다.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내는 거예요.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치세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패도 역시 치세를 만드는 통치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다.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한 혼군,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분류된다.
난세를 만드는 군주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이므로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 무도는 난세를 만드는 통치 방법인 거죠. 앞서 포악한 정치를 펼치면은 교체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3문단에서는 율곡이 설명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이 나왔고요. 마지막 문단 볼게요.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가에서 관중은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죠. 근데 나에서 율곡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즉 백성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야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 선후 관계 잘 정리해둬야겠죠.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율곡의 사상이 지니는 의의가 되겠네요. 가와 마찬가지로 사상가의 주장이 나오고 그 주장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죠. 특히 나에서는 아까 2, 3문단에서 봤듯이 유형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통합 지문은 두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3번의 적절한 것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나요? 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아니오의 체크를 해야 되죠. 2번, 가는 특정한 관점을 살피고 새로운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나요? 가는 특정한 관점을 살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니오의 표시를 해야 돼요. 3번, 나는 특정한 사상이 지니는 의의를 드러내고 있나요? 나는, 우리 봤잖아요. 마지막 문단에서 율곡의 사상이 지니는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 표시해야 되는데 아니오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나요? 가에서는 이 부분에서 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나에서는 2, 3문단에서 왕도의 개념이라든지 뭐 혼군의 개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개념 설명을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적절하죠. 4번이 적절한 것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번, 가와 나는 특정한 인물이 생각한 이상적인 군주상을 소개하고 있나요? 이건 적절하죠. 예, 체크를 해야겠죠. 가는 관중이, 나는 율곡이 생각한 이상적인 군주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10번도 풀어볼게요. 나의 율곡과 보기의 A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입니다. 보기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땡땡국의 왕 A는 수양을 통해 알물 늘렸으며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여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A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뤄냈지만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뤄내지는 못하였다. 그럼 1번 볼게요. 율곡, 당신은 치세를 만드는 군주상에 해당하시는군요.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물 늘리는 모습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일단 나에 따르면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통치 방법에는
이 산문단을 보면 왕도와 패도가 있었죠. 이때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기에 A는 이 패도를 행한 군주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치세를 만드는 군주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율곡은 군주의 자격으로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알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보기의 A를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적절합니다. 2번 이제 A가 말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화를 이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래도 왕도 정치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이루어졌으므로 백성의 도덕적 교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지막 문단,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보기에 A 볼게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냈지만 도덕적 교화는 이루어내지 못했대요. 즉, 보기에 A는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냈기 때문에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충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전제 조건은 경제적 안정이에요. 충족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교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A의 반응은 적절합니다. 3번. 저와 생각이 똑같으시군요. 그래도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신하를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이거는 1문단의 이 부분에서 나왔었죠. 이거는 율곡의 생각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4번. 당신은 군주가 능력 있는 신하를 등용하여 그들에게 나라의 일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치세를 만드는 군주 유형에 대해 설명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율곡의 생각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5번. 그렇습니다. 신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세를 만들어낸 군주라고 해도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군주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군주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여기였죠. 이 부분이랑 그리고 3문단의 마지막. 율곡의 입장에서 교체되어야 할 군주는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은 군주예요. 여기서 포악한 정치는 무도를 말하는 거죠. 즉 율곡의 관점에서 교체되어야 하는 군주는 무도를 행하는 군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치세를 만들어낸 군주라고 해도 교체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뭐 의정부 서사제가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넘겨준 것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중의 관점에서 올바른지 아닌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보기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군주상에 대한 글을 읽으니 한국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조선시대 왕들이 생각났어. 맞아, 특히 세종대왕이 생각나더라. 세종대왕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고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민생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 등 여러 업적이 많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더라. 그런데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었는데 이는 관중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군주의 모습이 아니겠네. 가에서는 관중이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의정부 서사제는 왕의 권한을 신하에게 넘겨준 거에 해당하죠. 따라서 관중의 관점에서 이것은 올바른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적절합니다.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민생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관중과 율곡의 관점에서 올바른 군주의 모습에 해당하지. 가에서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죠. 왜냐하면 백성의 윤택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리고 나에서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죠.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했다. 즉 가와 나 모두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적절한 바람직한 군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던 사간원을 폐지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없앤 연산군도 생각났어. 연산군은 관중의 관점에서는 매우 올바른 군주지만 율곡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선 나의 3문단을 보면은 난세를 만드는 군주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은 신하들을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율곡의 관점에서 이 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던 사관원을 폐지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없앤 것은 눈과 귀를 가리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군주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적절합니다. 근데 이제 가에서 보면은 사문단에서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뿐 신하의 의견을 듣는 통로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없어요. 따라서 신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없앤 이것이 관중의 관점에서 매우 올바르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11번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이 사관원을 다시 부활시켰지. 그런데 반정에 의해 국왕으로 옹립되어서 왕권이 강하지 않아서 나약하고 우유부단 모습을 보였잖아. 중종은 그럼 율곡의 관점에서 용군에 해당하겠네. 용군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되겠죠. 용군은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군주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그런데 중종은 백성들에게 인자한 모습을 보였잖아.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군주의 존재 근본을 백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율곡의 관점에서 올바른 군주상이야. 군주의 존재 근본을 백성으로 봤다. 민본관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이죠.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따라서 율곡의 입장에서는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본 중종은 올바른 군주상에 해당하겠죠. 11번의 답은 3번이었고 이제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문은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에 대한 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림이 나오고 작동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그림 있는 부분, 예를 든 부분 중요하니까 이 문단을 통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1문단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학자 힐베르트는 어떤 1차 논리의 논리식이 주어졌을 경우 이 논리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튜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계장치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 라고선 이 글의 중심 제재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 배경, 튜링 기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1문단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2문단을 볼게요. 튜링 기계는 사람이 계산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응용한 가상의 기계로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으로 구성된다. 튜링 기계의 구성 부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품의 각각에 대해서 나오겠죠. 테이프는 좌우 양방향으로 무한히 많은 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 각 칸은 비어있거나 한 개의 기호가 기록되어 있다.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를 읽거나 기호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테이프 위를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다. 상태 기록기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서 각 구성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튜링 기계는 작동 규칙이 주어지면 튜링 기계의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에 따라 작동되는데 작동 규칙은 예를 들면 A, 1, P, 0, R, 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을 오순서열이라고 한다. 오순서열의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에는 A, B, C 등의 임의의 기호가 사용되어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지금 각각의 자리가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시해서 따로 정리를 해둬야겠죠.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자리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지금 B라고 되어 있는 이 다섯 번째 자리는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와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면 기계는 다음 상태로 바뀌고 이와 달리 두 기호가 같으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 즉 첫 번째 자리의 기호와 다섯 번째 자리의 기호가 다르면은 B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같아요. 이게 A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오순서열의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는 0, 1, 네모 등의 기호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 네모는 빈칸을 의미한다. 이 오순서열에서 1은 즉 두 번째 자리가 나타내는 것은 헤드가 읽는 기호이고 세 번째 자리 이거는 기호에 읽은 칸에 0을 기록하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P 네모가 사용되면 이는 네모를 기록하라는 뜻으로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우게 된다. 왜냐하면 이 네모는 빈칸을 의미하기 때문에 빈칸을 기록하라는 것은 있는 기호를 지우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오순서열의 두 번째 자리에는 헤드가 읽는 기호를 표시하고 세 번째 자리에는 헤드가 기록할 기호를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튜링 기계는 헤드가 읽는 기호와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가 서로 같으면 주어진 오순서열을 수행하게 되지만 다르면 주어진 오순서열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 이 앞에서도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랑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면 이러고 같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도 두 기호 같으면은 수행하고 다르면 수행하지 않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를 해둬야겠죠. 이거는 오순서열을 수행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오순서열의 네 번째 자리에는 헤드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로 L, R, N이 사용되는데 L은 헤드를 왼쪽으로 한 칸, 레프트니까 이제 왼쪽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R은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겠고 N은 이동하지 않는 것, 뉴트럴의 N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세 개의 기호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문단입니다. 예를 통해서 오순서열의 모임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튜링 기계를 결정하는 오순서열은 여러 개가 모여 오순서열의 모임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해 나타낼 수 있다.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시작 모습, 기계의 시작 상태, 그리고 테이프에서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면 주어진 오순서열의 모임 중 수행 가능한 오순서열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수행 가능한 오순서열이 없을 경우에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이거는 튜링 기계가 작동하는 조건이 나온 거죠. 우선 테이프의 시작 모습 등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하고 그리고 오순서열의 모임 중 수행 가능한 오순서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테이프의 시작 모습이 모두 빈칸이죠. 그리고 기계의 시작 상태는 A예요. 시작 위치도 이렇게 친절하게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순서열의 모임이 세미콜론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하나의 테이프에 작동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먼저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가 A이고 A죠. 빈칸이죠.
이 첫 번째 순서열에 따라서 여기에는 0을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빈칸일 때 0을 기록해라 라는 의미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0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위치,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고 이 B는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엔 이제 이 두 번째 순서열을 적용을 합니다. 시작 위치가 이제 B예요. 그리고 빈칸이죠. 빈칸에 근데 1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1을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한 칸 가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상태는 A로 바꿉니다. 그래서 A가 된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순서열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히 0, 1, 0, 1, 0, 1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튜링 기계는 테이프에 0과 1을 무한히 반복하며 기록하게 된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튜링은 위와 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5순서열의 모임뿐만 아니라 사칙 연산과 같은 유한한 계산을 수행하는 5순서열의 모임을 제시하며 5순서열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앞서 제시된 이거는 무한히 반복되는 5순서열의 모임이죠. 그런데 무한히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칙 연산과 같은 유한한 계산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테이프 한 칸에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보편 튜링 기계라는 것을 제시하며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컴퓨터 역시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 뿐 결국 복잡한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튜링 기계는 현대 컴퓨터 발명의 기본적인 착상을 제공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튜링 기계와 현대의 컴퓨터를 비교하고 있고 튜링 기계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살펴봤던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은 이 28번 문제예요. 3점짜리로 배점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호가 많아가지고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읽어보면은 천천히 보면은 쉬운 문제입니다. 이 변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를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4번에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A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가에 따라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겠군. 가를 보면은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 맞죠? 왜냐면 R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지 않죠. 왜냐면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똑같은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 현재 상태인 X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가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2번, B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나에 따라 헤드는 기록된 1을 지우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나를 보면은 빈칸일 때 1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B가 빈칸이니까 1을 입력하는 거죠. 입력된 1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가 틀린 거예요. 뒤에는 맞아요.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는 거. 왜냐면 다음 상태인 Y로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3번. C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다에 따라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군. 다를 보면은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죠. R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계는 상태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가 모두 Y로 기호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적절한 것이 돼요. 4번도 볼게요. D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Z일 때 마에 따라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1을 지우고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겠군. 마를 보면은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1을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P하고 네모가 의미하는 것이 기록된 것을 지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1을 지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헤드의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 거였죠. 따라서 헤드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려요. 5번, E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라에 따라 헤드는 이동하지 않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라를 보면 L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헤드는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겠죠. 그리고 기계는 다음 상태인 Z로 바뀝니다. 지금 첫 번째 자리랑 다섯 번째 자리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태 바꾸게 되겠죠. 이것도 앞에 부분이 틀려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에 적절한 것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에 O 순서열의 모임을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냥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선지를 하나하나 볼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도식화를 해보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까지는 다 선지가 똑같아요. 시작 위치가 이거인 건 똑같죠? 확대를 해서 이제 같이 도식화를 해보면 시작 위치가 이곳이고 빈칸이면은 2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빈칸이어서 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래요.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 상태를 Y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Y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상태가 Y예요. 근데 이 Y가 나타내는 이 화살표가 빈칸이기 때문에 1을 입력합니다. 1 입력했죠? 그런데 왼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1번 틀렸네요. 뿐만 아니라 상태를 X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Y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식화는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게 돼요. 8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 마지막 지문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데요. 글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 지문은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양면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라고서 양면 시장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즉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집단 1과 집단 2가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이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고 플랫폼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
지금 이 플랫폼 양면 시장을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입을 해보면은 카드 회사가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카드 회원들이라는 이용자 집단과 가맹점들이라는 이용자 집단이 이용함으로써 서로 거래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1문단에서는 양면 시장과 플랫폼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2문단 볼게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양쪽 이용자 집단의 관계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이 두 개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즉 앞서 봤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양쪽 이용자 집단이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은 이 하나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이다. 지금 규모와 효용 관계 정리를 해둬야겠죠. 이와 달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 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이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하고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쪽 이용자 집단의 수 그리고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 두 개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둬야겠죠. 이쪽의 수가 증가하면 규모가 증가하면 반대쪽의 효용이 증가하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양면 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므로 양쪽 이용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신용카드 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예로 들면은 카드 회원과 가맹점들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카드 회원의 규모와 효용 그리고 가맹점들의 규모와 효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문단 볼게요.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럼 이제 가격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가격 구조란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가격 구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즉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카드 결제 시스템을 예로 들면은 카드 회원이랑 가맹점에 각각의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거죠.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면 당연히 카드 회원 수를 늘려야겠죠. 따라서 카드 회사는 이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유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가맹점이 카드 회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3, 4문단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5문단을 볼게요.
한편 가격 구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면 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각각은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에 따라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아까 전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카드 연회비가 높아진다면은 카드 회원수가 줄어들 수 있죠. 또 그 카드 회원수가 줄어들진 않더라도 그 카드를 이용하는 그 이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오를 때 카드 회원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지 않겠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집단에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여 해당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데 플랫폼 이용료를 올리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거나 이용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결국 플랫폼 사업자 이익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집단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6문단을 볼게요.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공짜 미끼와 프리미엄이 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각각 설명하겠네요. 공짜 미끼 전략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카드 회사가 카드 회원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카드 회원 수를 늘리면은 가맹점들은 그 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카드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공짜 미끼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프리미엄 전략.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되어 그중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쿠팡 로켓 배송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무료로 쿠팡 로켓 배송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로켓 와우 서비스라는 유료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유료로 이용하게 된 사람이 로켓 와우 서비스의 장점을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함으로써 그중 일부가 로켓 와우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의 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 전략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이러한 사례를 제시한 후 이 사례가 공짜 미끼 전략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프리미엄 전략에 해당하는 건지 그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이렇게 6문단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 두 개를 설명하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이 글의 주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구조를 결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모의고사 독서 지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이 41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3점 문제도 아니죠. 41번 문제가 오답률이 거의 60%에 달했는데요. 전체 문항에서는 오답률 3위에 해당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 정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오답률 3위라고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이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문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규모가 커지면 효용이 증가한다. 규모가 작아지면 효용이 감소한다. 이런 식의 관계가 나왔었고 또 외부성이 클수록 효용수를 늘리기 위해서 연회비를 낮게 한다.
회원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의 효용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도 계속 관계가 나왔었죠.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화살표를 통해서 항상 정리를 해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 표시하고,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회원수 늘리기 위해서 연회비는 낮추고, 그리고 회원수 늘어나면은 가맹점들 효용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시를 꼭 해놨어야 합니다. 화살표 표시를 안 해놨다면 아마 이 문제를 푸는데 헷갈렸을 거예요. 화살표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따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면은 풀기 쉽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풀기 편하게 보기를 같이 제시해 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역, 즉 메신저 이용자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고 기역이 니은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뭐뭐 할때 피사가 무료이던 메신저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기역의 수는 감소하고 니은의 효용은 크게 뭐뭐 할 것이다. 수랑 효용의 관계. 이거는 이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한다 그랬고, 반대로 규모가 감소하면 효용 역시 감소한다고 했죠. 따라서, 기역의 수가 감소했다면 니은의 효용은 감소합니다. B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감소인 거죠. 이렇게 감소가 적절하고, 그리고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때 적용되는 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따라서 A에 들어갈 내용은 클이 됩니다. 한편 리을이, 즉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 혹은 작다고 가정하면 피사가 리을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하락할 것이다. 이것도 방금 본네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즉, 이렇게 이용자 집단이 있고 이모티콘 공급 업체 집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집단이 피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을, 이 이모티콘 공급 업체 집단이 이용자 집단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면 카드 회사는 이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낮게 부과하겠죠. 아까 전에 3문단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카드 회원들을 리을에 대입을 하고 가맹점을 디귿에 대입을 해야지 풀수 있는 거죠. 따라서 C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돼요. 그 다음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례를 제시한 후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 제시된 사례에 적용해서 이해하는 문제예요. 15번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보기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는 미국의 글로벌 1위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이다. 이 회사는 190개가 넘는 국가에서 유료 스트리밍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다양한 장르와 언어로 된 텔레비전 시리즈,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멤버십 요금은 한화로 월 9,500원에서 14,500원으로 다양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편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스트리밍에서 넷플릭스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고 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한화 약 600억 원을 투자해서 큰 화제가 되었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제작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사 등에 수익 보전해준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의 제작비가 600억 원이라면 넷플릭스는 이를 전액을 지원해주고 제작비의 20%에 해당하는 120억을 별도로 제작자 수익으로 지급하는 형태인 것이다. 보통 5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를 기준으로 200억 원의 매출을 낸다면 극장과 5대5 그리고 배급사와 5대5 정도로 정산하고 20에서 25%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제작사 및 감독의 입장에서는 제작비와 제작비 대비 20%의 수익 보전을 얻을 수 있는 넷플릭스와 작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대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넷플릭스는 회원수를 늘리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작사랑 감독이 넷플릭스랑 작업을 하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화로 개봉을 한다면은 별도로 제작비가 50억 원이 든다고 하면 50억 원을 지출을 해야 되고 200억 원의 매출을 얻는다고 해도 20에서 25%, 즉 40에서 50억 원의 수익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0에서 50억 원의 수입을 가져갔는데 제작비가 50억 원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작사와 감독은 넷플릭스와 작업하는 것이 당연히 이익이겠죠. 넷플릭스와 작업하는 것이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봤던 지문에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회원 집단과 제작사 집단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군. 여기서 이 넷플릭스가 바로 플랫폼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회원이라는 집단이 있고 제작사 집단, 이 양쪽 이용자 집단이 있는 거예요. 1문단을 같이 보면은 양면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거였죠. 따라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양쪽 이용자 집단은 회원 집단과 제작사 집단이 되므로 이 집단들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 맞겠죠? 1번 적절합니다. 2번 제작사 집단은 영화 및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거래 비용을 늘리기 위해 넷플릭스를 이용하겠군. 거래 비용 나왔던 것도 1문단이었죠.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보기에서도 넷플릭스와 작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작사 집단은 넷플릭스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회원 집단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넷플릭스와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서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늘린다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답이 돼요. 3번도 볼게요. 넷플릭스가 제작사 집단의 제작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한쪽 이용자 집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보조금이 나왔던 문단은 3문단이었어요. 3문단 이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플랫폼 사업자는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낮게 측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바로 넷플릭스가 제작사 집단의 제작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3번도 적절합니다. 다음 4번 회원 집단과 제작사 집단은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각각의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겠군.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설명한 문단은 2문단이었어요. 여기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도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양쪽 이용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원 집단, 제작사 집단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겠죠. 4번 적절합니다. 다음 5번 회원 집단의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멤버십 요금이 오를 때 회원의 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겠군. 가격 탄력성을 나온 문단을 보면 되겠죠. 5문단입니다.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그 높은 집단은 플랫폼 이용료가 높아지면은 그 집단의 수가 크게 감소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회원의 플랫폼 이용료, 즉 멤버십 요금을 올리면은 이 회원의 수가 감소할 수 있겠죠. 회원 집단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멤버십 요금이 오를 때 회원의 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1 11월 학력평가 독서 세 지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자료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